예상 외의 장고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한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장면에서 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장면에서 장고를 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수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선택을 했고요. 네. 저 딩어우 선수 바로 찔러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바꿔치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그래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찔러가는 것은 흙이 막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먼저 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백이 뭐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흙은 막는 것, 그리고 오히려 먼저 끊어가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그냥 막고 두 점을 잡은 다음에 네. 백이 이쪽 부근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느는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길 단수 치는 것은 밀었을 때 이건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 또한 이한 점을 나갔을 때 백이 여기 나가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상해졌어요. 자, 딩하우 선수가 줄곧 좀 우세한 흐름을 유지를 해왔는데 단한 수로 지금 그래프가 뒤바뀌었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 바둑들어 가장 오랜 시간 장고를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저 오히려 딩하우 선수가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바로 늘어가네요. 네, 중앙 쪽을 먼저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중앙보다는 일단 한 점을 늘면서, 여전히 백이 중앙 쪽을 두면은 이두 점을 나가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 정말 박정환 선수가 이거는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네. 백이 세집 이상 좀 앞서 있다라는 그래프에서 이제는 오히려 흙이 10집이 넘습니다. 13집, 거의 14집에 가까운 차이다라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잘 두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중요한 장면에서 딩하우 선수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좀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단번에 좀 반전이 됐습니다. 네, 사실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판이 이바둑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한순간에 박정환 선수가 바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딩하우 선수의 실수가 좀 컸던 걸까요? 네, 이거는 뭐 백이 좌변 쪽에서 실리로도 전혀 이득을 본게 없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의 백돌만 일방적으로 쫓기겠죠.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결과인가요? 이제는 흙이 뭐 기분 좋게 중앙 쪽을 밀어가고요. 네. 자,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자, 완벽한 흙의 페이스로 느껴지고요. 박종원 선수의 손길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네, 박정환 선수는 중앙 쪽을 적당히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백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백이 늘때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한 점을 제압을 할 겁니다. 여기를 한 점을 깔끔하게 잡던지 아니면은 밀어서 두는 것도 좋아요. 특히 좌변 한 점을 또 잡아둔다면 두 점이 부활하는 수단도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하면은 이곳을 나가는 수가 있고요. 흙이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잡으면 백이 중앙 쪽을 한 칸을 띄어서 받을 거고요. 이곳으로 뛰는 것은 흙이 찔렀을 때 막으면 끊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쪽으로 뛰는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백이 중앙 쪽에 돌이 오는 것과 밀어서 받으면 백이 치받아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흑이 중앙 쪽에서 뭔가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좌변 쪽은 좀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좀더 득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이면은 백은 호구를 쳐서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박정환 선수 자, 모니터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중앙을 밀어갔고요. 이제 좌변 좀 서당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 백은 열버졌고 흑은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느낌이 이 중앙 쪽에서 흑이 집이 날 수 있는 만큼 흑이 형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앙 쪽은 뭐 쉽게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나겠죠.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날 것 같고 흑돌이 뭐 전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10집 이상의 차이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래프도 이제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원 선수의 선택은 가만히 잡아두는 쪽이었네요. 네, 좌변 쪽을 밀어가는 것은 일단 집으로도 손해고요. 백이 지금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끼우는 뒷맛이 있어요. 백이 단수 치면은 흑이 나오면서 단수가 되죠. 네, 아, 또 끼우는 뒷맛이 있군요. 네, 끼우면은 백은 때려내야 되는데 또 이곳을 이었을 때 백이 느는 것은 이쪽 부근에 약점이 또 남고 그렇다고 이렇게 받기에는 이런 자리가 또 기분이 나쁘죠. 아, 백이 여러모로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둑이 또 이렇게 두텁고 좀 안정적으로 짜인다면 사실 박정환 선수의 후반전은 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 정도의 바둑이라면은 박정환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좌중앙 쪽 접전이 좀 시작이 되고 딩하우 선수가 좀 상당히 잘 운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바둑 오늘 꽤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는 뭐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딩하우 선수가 워낙 좀 잘 둘 것 같은 바둑으로 짜였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역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한순간에 엄청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하죠. 네.